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의 중간부를 보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케 하며,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죠. 힘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케 하고 복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 마지막에 우리가 후렴구에는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 정확하게 디모데후서 말씀이 적혀 있어요.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한번 그 말씀 띄워봐 주실래요? 후렴구에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따에 그 말씀에 복종하리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첫 번째 sufficiency, 충족성은 이것은 구원받기에 충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에 충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생명을 거는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설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